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29 재보궐선거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재보궐선거의 의미에서 지역 일꾼 선출이 56.1%, 정권 심판이 32.2%, 종북정당 심판이 4.3%로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민심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난 5년간 우리 지역 경제와 가계 경제가 나빠졌다는 응답이 45에서 60%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좋아졌다는 응답은 10에서 20%에 불과했습니다. 이 현상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 우리 경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는 책임 정당으로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경제 살림꾼 세준마로 자리매김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그런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과 당직자 당원들은 당연히 아시는 얘기지만은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거든지 승리만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등의 선거를 포기하는 정당은 미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를 챙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당은 우리 새누리당밖에 없음을 국민과 재보선 지역 유권자들에게 알려드리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29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 관악구 의뢰는 오신환 후보, 경기 성남 중원 의뢰는 신상진 후보, 인천 서구 강화 의뢰는 안상수 후보, 전라남도 광주 서구 의뢰는 정승 후보 등 우리 당 후보들은 모두 지역 주민이 원하는 지역 맞춤형 일꾼으로 이미 공천된 바 있습니다. 준비된 지역 일꾼으로서 지역민과 민심, 진심으로 소통하고 민심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매일 현장을 돌면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지역 살림을 챙기는 진정한 세준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주요 당직자 여러분들도 긴장감을 늦추고서는 안 됩니다. 투표하는 그날까지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국민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채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광주에 가서 내일 광주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열어서 광주의 현안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한다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도 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개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노총도 노동계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노사정 대화의 결렬 선언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은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절대 과제이자 우리 국민의 지상명령입니다. 국민들의 마음으로 개혁을, 국민들께서는 마음으로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전공노, 공노총, 한노총이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은 국민 좋으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더 좋아지라고 추진하는 지극히 당당하고 옳은 개혁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리 목청을 높이더라도 추워도 흔들림 없이 자긍심을 가지고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내 이야기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오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오늘부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실무기구가 동시에 가동시키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특위와 실무기구가 오늘부터 정상 가동되기를 바라고 자꾸 여기에서 합의를 위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저희들은 실무기구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단일안에 대해서 계속 합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지만 특위의 정상적인 가동, 의사일정의 합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특위위원장과 간사에게 특별히 이 문제를 오늘 중으로 해결하도록 당부를 드렸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 박상욱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법이 정한 절차를 지금 야당이 계속 위반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 수석부대표 간의 접촉이 있었고 야당에서도 전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야당에서 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빨리 동의를 해서 회의를 열어서 이걸 채택해 주고 본회의에 가급적 빠르게 표결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4.29 재보선 관련해서는 오늘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 저희들이 정책위에서 내고서의 어떤 지역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또 의원님들이 선거 현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야당 대표 연설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의총을 개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픈 프라이머리 등 보수혁신위원회 2차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당대표님께서 입장을 정리하셔서 오늘 의총에서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제 상황이 원만하게 개선되고 회복 또 국면에 들어간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국회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관광진흥법, 크라우드 펀딩법 등 남은 경제 활성화 법안 9건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저께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님께서 합의 정치 시대를 열자라는 대표연설에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또 야당 의석에서 박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박수만 치지 마시고 화답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사월인측께서 합의한 대로 이 관련 법안을 꼭 협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총기 사고 후에 개최된 당적 후속 조치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조원진 안행위 간사님께서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총포 소지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총기 관리를 강화해서 총기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확실히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노동시장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청년 실업률이 11.1%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사회보험 가입률 등 각종 근로조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600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의 차이도 커져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연공급 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청년들의 신규 노동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간 경제사회발전 노사결정위원회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튀었던 점에서 어저께 결렬 선언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은 40 내지 50%가 비정규직 출신으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을 포기한다는 오포 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출포 세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국노총은 다시 논의장으로 돌아오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를 설득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현재의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새정년 정책엑스포 현장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400명으로 늘리자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되자 곧바로 가볍게 장난스럽게 한 것이다. 다음에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정계특위 활동이 개시되자마자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원 1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장난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회가 약 5,200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는데 100명의 국회의원을 늘린다면 연간 최소 7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 경제살리기 등에 올인 해도 모자라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가 다음에 더 준비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만큼 국회의원 100명 지원에 대한 진실되고 분명한 입장을 곧바로 밝혀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 상황이 불리해지자 부랴부랴 동교동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갑자기 권노갑 고문이 그동안 정당 정치 관행상 당 운영은 주류 60%, 비주류 40%로 배합해 온 관행을 문재인 대표도 이어나가야 한다 했고 문재인 대표에게 말했다고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최고위원은 싸우면서 6대4 나눠먹기 하면 나머지는 뭔가 그게 옳은 것이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고 갇힌 국민 모임도 새정년 호남불모로 한 추악한 빚거래를 멈춰라 라는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정치 상황을 두고 혹여나 6대4 지분 얘기는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나눠먹기로 사전 협의한 게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듯합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일 광주 조영태 후보 지원 과정에서 우리가 맞설 대상은 상대 후보가 아닌 우리 당의 낡은 과거라고 해서 천정배,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를 비난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혹여나 자신이 비판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낡은 과거 구태 정치와 다시 손잡은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 앞에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4.29 재보선 관련해서 당무보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당은 4월 2일부터 선거 상황실을 가동을 해서 실시간 선거 지전 체제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재보선 기획단 회의를 통해서 전략, 홍보, 조직적인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후보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천 강화을, 광주 서구을, 성남 중안 그리고 어제 오후 3시에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치면서 마침으로 해서
전국 네 곳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금요일에는 당 지도부가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거운동 시작일인 16일부터는 수시로 현장 선대위를 개최하고 선거 상황을 점검을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모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선거와 관련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언제든지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선거 상황실로 수시로 말씀을 해주시면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야당이 박상욱 대법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무려 72일 동안 청문회는 안 열고 일방적이고 또 그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만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임무를 제대로 보고 평가하기도 전에 부적격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하고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가 열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수없이 쏟아냈던 그런 야당이 말하는 부적격 요건에 대해서 하나도 근거를 제대로 제시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거라고 생각하고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했던 분이 나와서 거꾸로 이 후보자가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취지에 발언을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당초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성과를 못 내니까 이제는 거꾸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못했다, 규명을 못했다 그러고 또 여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규명을 못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엉뚱한 데 떠넘기고 있습니다. 야당은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평가해야 될 공직자,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편견이나 색안경을 끼고서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또 청문회도 어렵게 개최된 청문회도 정략적 계산으로 왜곡시키고 성급하게 낙인을 찍은 것에 대한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야당은 스스로 남탓하기 전에 스스로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청문회를 그렇게 표류시킨 것에 대해서 그리고 49일 동안 최고 법원의 대법관 자리에 업무의 공백을 초래해서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야당은 반성하고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법정 시한대에 빨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인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